안녕하세요. 네. 정대택입니다. 저는 오늘 안동 시민이여 깨어나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맞습니까? 네. 안동 시민 여러분, 저는 윤석열, 양아치 윤석열과 그 처 요녀 김건희와 그 장모 사기꾼 지은순과 20년째 송사를 계속하며 사선을 넘나들고 있는 정대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안동에 와서 봄비는 내리고 있지만 안동에도 촛불연대가 있다는 것을 듣고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들은 어저께 서울 총독부, 조선 총독부가 아닌 용산 총독부에서 윤석열의 고하는 집회를 하고 어젯밤에 와서 안동에서 1박을 하고 아침 이른 시간에 안동시장을 방문했습니다. 혹시나 하였으나 역시나 하였습니다. 어느 상인은 이재명이 미워서 윤석열을 찍었다고 한 분도 있었지만 다행스러운 건 윤석열을 찍고 지금 후회하고 있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윤석열은 양아치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범죄자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배신자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처 김건희는 당시 세계의 최강 청나라를 멸망시킨 서태후보다 저 요녀이고 대한민국 조정을 능멸한 조선왕조 3대 악녀 중에 정난쟁이보다 더 요녀이고 장희문 같은 악녀인 김건희를 구속시키자는 것이고 희대의 사기꾼 장영자보다 더 모사스러운 윤석열 장모 최은순의 사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윤석열은 검사 신분으로 지 선배 검사 애첩인 줄 알면서 나 정대택한테 보도당해서 도망다니는 피해자인 줄 알면서 그 집에 가서 공보 생활하면서 범죄 수익금으로 호가호위하면서 육체적인 욕망을 채웠습니다. 이게 범죄자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나한테 들키니까 부랴부랴 장가하려고 하면서 여기도 계시지만 경찰, 서울 서초경찰서에다가 신변보호 요청을 하고 왜? 정대택이가 두렵다고 보호해달라고 경찰에다 신변보호 요청을 하고 결혼식한 놈, 이런 놈이 양아치 아닙니까? 맞습니다. 윤석열은 배신자입니다. 정대택이한테 진정당해가지고 정직 1개월을 받고 유배돼서 여기 가까운 대구고검으로 좌천돼가지고 또 대전고검으로 좌천된 유배생활을 하는 검사를 문재인이가 정권을 잡고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검찰총장으로 승진을 시켜줬음에도 문재인이 외국에 나가면은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고 문재인 강요를 구속시키고 그러다가 결국은 윤석열이 저 자신을 위해서 대통령에 당선시켜준 당 대표를 비상대책위원장을 다 쫓아냈는데 이게 배신자입니까? 맞습니다. 맞습니까? 오축하. 최근에는
일본에 가서 100년 된 사건에 구름을 뿌리라고 할 수 없다. 그것은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지배한 사실은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리고 강제로 우리 조상들을 끌어다가 노역시켜서 대법원에서 판결까지 받은 사건을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겠다. 그렇다면은 또 미국에 가서는 70년 전에 미국이 우리나라 6.25 때 도와줬으니까 어찌 고맙다 하지 않을 수 없는가 하였는데, 윤석열은 그렇다면은 중국은 명나라 때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군인을 20만 명을 보내고 배를 300척을 보내가지고 일본군을 무찔렀는데 그건 고맙다고 하는 거 아닌가? 이게 가짜뉴스인가? 윤석열한테 묻고 싶다. 윤석열은 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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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은 요즘 어느 언론에 지처, 요녀 김명진이가, 김건희가, 줄리가 저하고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은 편하게 살 텐데 지금 저 때문에 괴로움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요즘 김건희 하는 짓거리를 우리가 말하는 천방지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에게 말한다. 네 처와 네 장모의 급배지를 안 했다면은 이 처 김건희는, 김명신은 이 장모와 함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자신있게 말한다. 내가 김건희를 7번을 고소했습니다. 7번. 7번 고소한 죄목이 뭐냐? 모해이중 교사죄. 김건희가 살던 아파트를 주고 법무사한테 현금 1억을 주면서 위증을 교사하고, 검사 양재택을 정보 노릇을 하면서 같이 불합판을 10박 11일씩 다녀오면서 안 갔다고 그러고, 그 정부 양재택의 처에게, 미국에 사는 처에게 거액을 의화를 송금해주고도 송금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그래서 공문서 위조죄, 소송 사기죄, 그리고 347억 윤석열 처가 장모와 함께 347억 허위 장모 증명을 작성 행사한 것은 공범이다 이렇게 고소를 했음에도, 그리고 또 하나는 2021년도 국회 행안위에서 정대택을 경찰청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렸는데 윤석열 처 김명진이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국민의힘의 압력을 행사해가지고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정대택을 증인에 못 나오게 막았다 말입니다. 이것은 국회에서 증인 감정 등의 법률 위반, 유죄가 인정되면 실형 1년을 사는 겁니다. 이런 것들 전부 윤석열이가 뒷배지라고, 그리고 거기서 얻어진 범죄 수익금으로 호가 호위하였음에도 지 처가 저와 결혼하지 않았다면은 괴로움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편하게 살았을 텐데, 요즘 구설수에 올라서 죄송스럽게 미안하게 생각한다. 신문 보셨죠? 네! 윤석열이 처는 범죄자 맞습니까? 네! 이것 말고도 요즘 기자되고 있는 주가조작범, 학력위조범, 경력위조범 맞습니까? 네! 이건 종신형감이죠? 네! 얼굴 조작도 있어요! 맞습니까? 네! 윤석열은 출근하자마자 대선 후보 때 자기는 구중분벌 청와대에 입주하지 않고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했고, 그리고는 국민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용산으로 우리
분단된 국가에 우리 아군의 직지, 국방부, 합참의장 공관, 외무장관 공관을 뺏어가지고 자식도 못 낳는 두 몸뚱아리가 살려고 이전을 합니다. 얼마를 들여서? 거액 1조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이전을 입주를 해요. 그러고 일어난 게 이태원 참사, 12구 이태원 참사, 159명의 우리 텐트 같은 자식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기는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윤석열은 집권하고 나서 연금개혁, 노조개혁, 교육개혁을 외쳤습니다. 그 중에 노조개혁을 한다고 노조를 엄청 탄압해가지고 지금 보도에 의하면은 약 노조 간부 900여 명이 수사선상에 있고 최근에는 건설노조 간부 한 명이 불신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역대 정권에 제가 75년을 살아오면서 내가 경험하고 보아온 걸로 보면은 그 철통 같은 이승만 정권도 이 가까운 마산 앞바다에서 김주열 하나가 희생됨으로써 이승만 정권은 4.19를 불러오면서 하야했습니다. 그리고 하와이로 망명을 떠난 것입니다. 그 후에 박정희 군사독재는 1979년 신민당 난사 사건 때 면목동에 있는 YH 가발 공장에 근무하는 여자가 떨어져서 자살함으로써 결국은 도마 사태 12구로 이어지면서 김재규 총을 맞고 박정희는 죽은 겁니다. 그 다음에 시흥군부라고 하는 전두환 정권도 박종철 하나 팍 치니까 억 하고 죽었다고 거짓말하다가 그것이 폭로가 돼가지고 결국은 전두환 정권도 몰락한 겁니다. 그리고 박근혜는 302명의 세월호 사건과 같이 몰락을 했지만 이제 윤석열은 159명의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분신한 건설 노조 양 기동 간부의 분신으로 인해서 윤석열 정권도 올라갈 날이 가까웠다고 보는데 여러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안동 시민들이여, 저는 안동의 안동을 사랑합니다. 우리나라 천원 집회에 그려져 있는 퇴계 이황을 초상화의 고향이고 우리 정신적 교육장인 도산서원이 있고 그리고 영국 엘리자베스의 왕이 타여간 해마리 있고 그리고 더 자랑스러운 것은 억강부약 대동세상,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보살피면서 똑같이 대동하게 살자는 이재명이가 있기 때문에 안동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안동 촛불 대표 말씀과 같이 80%가 넘는 안동 시민들이 양아치 윤석열에게 투표함으로써 이재명 대표에게 억강부약 대동세상으로 나라를 구할 기회를 오전히 늦춰진 것입니다. 이제라도 윤석열, 양아치 윤석열에 투표하신 안동 시민들은 대과천선하셔서 세상을 바로 보고 여러분 고향에서 태어난 대한민국의 일꾼, 대한민국의 인물 이재명에 대해서 다시 평가하시고 촛불을 높이 들고 윤석열 타도와 김건희 구속에
앞장서 주신 분들 간곡하게 호소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대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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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대태! 양아치 범죄자 윤석열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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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녀 꽃뱀 김건희를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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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